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은 총 51만 2,626발의 공 실탄을 사용했습니다. 계엄군은 M16 소총 외에도 기관총과 수류탄, 헬기 기관총 등 최소 11개 이상의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계엄군의 실탄에 맞선 것은 200여 대의 광주 택시였습니다. 버스 11대와 택시 200여 대는 시민들과 함께 계엄군이 주둔했던 전남도청으로 향해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지난해 영화로도 제작됐습니다. 열흘간 치안 부재 상황이던 광주의 45개 금융기관 중 강도의 습격을 받은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도로가 통제된 광주에 물자가 부족해지자 식료품점, 약국 등이 나서 물자를 공급했으며 시민들은 쌀을 모아 주먹밥을 만들어 나눠 먹었습니다. 5.18의 최초 공식 사망자는 24세 청각장애인 김경철 씨였습니다. 군인들은 그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타에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52세를 일기로 순직한 고 안병화 경무관. 당시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그는 직위 해제당한 뒤 고문 후유증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5.18이 일어났던 해인 1980년 9월 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이 됐고 8년간 집권했습니다. 그로부터 16일 후 9월 17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 사주를 받아 5.18을 일으킨 주모자로 지목돼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지난해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에는 광주에 600명의 북한 특수군이 개입됐다고 쓰여 있습니다. 당시 신군부가 주장했던 5.18 북한 개입설은 이후에도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군 개입설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국방부는 2013년 5월 30일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비밀 해제된 미국 CIA의 정보 분석 문건에도 북한군 개입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5.18 당시 군경 사망자는 27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지도부의 명령을 따라야 했던 낮은 계급의 군인, 경찰들이었습니다. 아직도 5.18 당시 사망자와 실종자 숫자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매장 추정지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유골조차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숫자로조차 기억되지 못한 수많은 희생자. 우리가 5.18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